내 몸에 병이 났다. 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내 몸.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 그렇죠? 뇌는 뇌세포가 모여있는 거고, 폐는 폐세포, 간은 간세포, 피부는 피부세포들이에요.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 이 세포에 병이 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되는 게 병이 생긴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아, 세포가 정상 세포였다가도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왜 변질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면? 나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적은 여러분들이 앓고 계신 병이에요. 나. 그리고 나를 아는 거.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적을 몰라요. 이게, 그러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도. 내 병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란 것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병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변질된 것이다. 건강한 내 간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된 것이 바로 간암이에요. 세포의 변질. 그러면 세포의 변질은 어떻게 돼서 변질이, 세포가 변질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주는 뭔가가 세포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가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구나? 유전자의 변질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 왜 변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몸에 있는 병에 대하여, 그게 나의 적이죠. 그렇죠? 내 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기는 하나요? 예,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네요. 50년이 넘었어요. 예, 54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속 졸업하고 10년 후에도 여전히 유전자는 안 변해. 20년 지나도 유전자는 안 변해. 30년 지나도 유전자는 안 변해.
40년이 지나서야 그때부터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아. 예.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 것이 질병이라면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를 변화시킨, 변질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게 원인 아니에요. 그렇죠?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병을 가지고 있게 되었냐?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해결이 있지. 그래서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왜 변했냐? 어떻게 하다가 내 유전자가 변했냐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치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사 만나본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모든 병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병원서 치료받을 때, 유전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고, 아, 내가 유방암이라면, 내가 폐암이라면, 전립선암이라면, 아, 내 전립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구나. 내 갑상선 암이라면 갑상선 세포 안에 있었던 그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가 변질이 됐구나. 그래서 갑상선 암이 됐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암이 있네요. 어떻게 합시다? 죽입시다. 떼냅시다. 수술해냅시다. 그러면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암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당뇨가 생기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환자들이 알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알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참 이상해요. 그리고, 저도 의사니까, 저는 의사일 때, 그 병에 대해서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설명하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면 환자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 미국, 제가 미국서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환자들이 아주 좋아요. 아, 그래서 이 병이 생겼냐.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라는 것을 이 동영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동영상이 잘 만드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자, 이게 나오죠. 이런 게. 이런 게 유전자 뭉치예요. 유전자 덩어리. 유전자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근데 유전자는 꼬불꼬불한 뭐예요? 실이에요. 실. 네. 그러면, 이 유전자, 이게, 유전자 뭉치라면 이거를 더 크게 확대하면 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실이 나와요. 그래서 확대를 해봅시다.
실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유전자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염색체가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2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실 뭉치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 뭉치,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총 몇 개나 되냐? 한 2만, 한 2천 개 된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2만 2천 개 되는 유전자가 23개의 염색체에 다 고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염색체도 큰 염색체, 키가 큰 염색체가 있고 점점 작아져서 꼬마 염색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번 염색체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에 들어있는 실, 유전자 수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그렇게 유전자들이 각 염색체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염색체 가운데 있는 염색체를 확대해 보죠. 실이 나와요, 그렇죠? 꼬불꼬불한 실이 나오죠.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이렇게 돼요. 예.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형에는 이게 없어. 그렇죠? 본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동글동글한 이런 특수 단백질, 우리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히스톤이라는 이 단백질이 있는 이 부위에 놀랍게도 이 유전자를 켜주고 꺼주는 스위치가 있어.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다. 이건 놀라워.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옛날엔 몰랐어.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가 있다면, 바로 이 강당에 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저기, 문 들어오는 데, 벽에 있어요. 그럼 스위치가 있다면, 불을 켜거나 끌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손가락으로? 예, 네,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위에,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스위치가 있다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해? 스위치를 누르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있게, 없게? 있어요. 예. 네. 이게,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야, 귀신 고칼로르시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안 가지실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유전자가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켜진 상태예요. 그 이 유전자가 꺼지면 탁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유전자만 켜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만 켜줄 수도 있고 스위치가 어디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켜지는 유전자가 달라. 자,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제. 자, 여기 있는 이 유전자가 지금 켜졌는데, 이 유전자를
이 빨간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뭘 하는 유전자냐 하면, 여러분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여주는 놀라운 자연 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예. 네.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자연 항암제가 생산하는 이 놀라운 항암제를 제 회사에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제 회사에서는 못 만들어, 아직도. 왜 그렇게 노력을 할까? 이 항암제를 만들어내서. 왜?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부작용이 없어. 전혀 부작용 없어. 이 항암제는 딱 암세포만 딱 죽이지. 다른 세포는 전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어. 이런 항암제는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생산하고 있어. 근데, 자, 제 몸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만 몸속에 암세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 79년 동안 맨날 암세포가 생겨.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여러분도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맨날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지만 이 유전자가 잘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다 죽였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잘 못 죽여. 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놀라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 꺼져 있다. 이게 안 켜져. 그래서 암세포를 더 이상 내 몸 안에서 스스로 못 죽이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병원 가서. 그렇게 된 상태예요. 즉,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와 제 유전자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도 암 환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건강했잖아요. 그럴 때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고 있었어요. 이 유전자 작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여. 그러니까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병원 가서 죽이는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재발이 됐어. 왜 재발이 돼요? 내 몸 안에서는 이 유전자가 안 켜졌어, 아직도. 그러니까 암세포는 여전히 매일매일 새로운 암세포가 어떻게? 항암치료를 받아서 죽여버려도 항암치료가 끝나면 또 어떻게 돼? 또 새 암세포 또 생겨. 그러니까 재발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왜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작동을 했는데, 왜 지금은 꺼져서 작동을 안 하느냐?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모르고 또 재발했네? 그럼 병원에서는 뭐예요? 왜 재발했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
왜 재발했어요? 재수가 없었죠. 운이 나빴어. 전부 다 운. 운이 나빠서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암에 걸리는 건 이유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여기 있는 이 유전자들이 다 켜져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하는 일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유전자 켜졌다는 말은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는지, 내 유전자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새 다 이런 현상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까?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탁 생겼다 하면 그 암세포를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쫙 켜져요. 켜졌다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제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계속 생산해내야 될 필요는 뭐예요?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유전자가 꺼져도 돼.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유전자, 이제 암세포 다 죽였어. 그럼 이 유전자 이제 꺼져야 돼. 어떻게 꺼지나? 자, 봅시다. 자, 요 노란색 물질 보이죠? 야,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 스위치 있는 데로 가. 그렇죠? 예. 자, 조금 바꾸해서. 예. 이렇게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탁 올라붙으면 어떻게 돼? 자, 올라붙었죠? 붙으니까 유전자 짱! 하고 꺼져요. 이렇게 꺼져버리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두세 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되죠? 자,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딱 붙으니까 유전자 꺼졌다면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어떻게 켜질까? 노란색 물질 스위치에 와서 딱 붙어서 꺼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아직도 켜져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 꺼져 있는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노란색 물질들 다시 떨어져 나가야 돼. 예. 자, 보세요. 암세포가 또 생겼어. 3시간 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생겼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면서 꺼졌던 유전자 쫙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유전자를 복제하고, 이제 암세포를 탁 꺼져서, 암세포가 다시 생겼다. 그러면 또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복제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다 죽이고 나면 또 뭐예요? 노란색 물질이 딱 돌아와서 스위치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유전자가 꺼져버려.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유전자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전혀 뭐예요?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현상. 암세포,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암세포를 죽여버려. 나도 모르는 새. 본래 암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몸에서는 이게 지금 뭐예요?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네, 붙였다가 어떻게 해요? 뗐다가 탁 하는. 그런데 이 노란색 물질이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분자 구조가 탄소 한 개, 그 다음에 수소가 세 개 있는 메틸기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움직이잖아.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어디 가서 붙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것을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기동천이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막상 나는 내 몸의 주인인 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런 아주 기똥차게 정확한 어떤 이 움직임이 그렇죠? 이 며칠기에 노란색 물질이 움직임이 기똥차게 정확하게 어디 갔다 가서 수치에 정확한 스위치에 가서 붙고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정확한 순간에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너무너무나 어떤 과정이에요? 초인적 뭐예요? 초인간적 조절 능력이야.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해요. 저도 못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네. 2만 2천 개의 각 다른 유전자에 지금 필요한 유전자를 필요한 순간에 켜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이런 현상이 복잡하게 일어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게?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2만 2천 개나 되는 그 모든 유전자를 수시로 다 조절하면서 작동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장세포 안에 그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또 켰다 껐다 하면서 다 해서 소화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우리 몸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초능력적,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이 매 순간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서 스위치에 붙기도 하고, 어떻게 떨어져 나가.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는 게 맞아야 맞아요. 예. 네. 이게 뭐가 이걸 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거를 발견하고, 야, 이거 뭔가 유전자는 귀신들이 하고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TV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ghost, ghost는 귀신입니다. 유령,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몰라. 자, 여러분이 병이 난 것은 첫째, 이 귀신이 낮잠을 자는 뭐야? 그렇죠. 그 귀신이 누굴까? 우린 몰라. 자, 이런 거를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지, 옛날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도록 꺼져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이 다 정확하게 어떤 스위치에 가서 붙고 어느 시점에서 그 스위치로부터 탁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할까? 그 조절하는 무슨 힘? 조절력. 조절할 수 있는 뭐예요? 힘. 이것도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렇죠? 자, 이 물질이 여기 있다가 나중에 뭘까? 여기 와 있다. 그건 뭐예요? 이것을 움직이게 한 에너지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스위치에 가서 붙일까 하는 아주 지능적인 고도로 발달된 지능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지능은 없어요. 자,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나는 의식하지 못해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세포들, 동글동글하고 아주 동글동글한 이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이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세포들이에요. 그 이 세포들을 우리가 막 통틀어서 면역세포라 그러지만, 면역세포 안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면역세포 중에서 이 면역세포가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또 이 면역세포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앓고 막 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몸에 들어와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저 세포를 T세포라 그럽니다. T세포. 자, 영어 알파벳으로 T. T세포. 그래서 T세포 안에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각종 유전자가 되죠. 또 이 T세포에서는 곰팡이, 그래서 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래요. 저도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무좀으로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고 나서부터 곰팡이 싹 없어졌습니다. 왜? T세포에, 이상구의 T세포 안에 무좀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뉴스타트하고 켜진 거야. 그러니까 곰팡이가 싹 죽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 세포들이 바로 T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어느 곳에 생기면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쫙 집합해서 모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무엇도 신기했는데? 저 며칠기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를 가서 붙었다가 또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그것도 신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 각 부위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쫙 모여들어요. 그것도 신비롭죠.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 나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긴 생겼는데 T세포가 안 모여드는 때가 있어. 그건 어떤 때게? 기가 막힐 때. 자,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움직이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에너지를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 에너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게 잘 움직여야 인간이 유전자가 잘 조절이 돼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생기라고 부르죠. 기. 그러니까 줄이면 그냥 기야. 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 생기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를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들도록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뭐예요? 기. 그게 이제 기인데, 그 기가 막히면 안 와. T세포들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자 T세포 이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요 T세포는 지금 이 암세포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면 유전자가 쫙 켜지기 시작해. 요 유전자가 뭐 만드는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만드는 유전자. 네. 그래서 쫙 켜지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요. 그러면서 이 T세포가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 과학자들은 활성화되었다.
아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채로 있을 때는 T세포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자, 활성화될 때는 뭐가 켜진 거예요?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짱! 하고 켜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암투병에서 나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기, 꺼져 있는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그 생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 예. 네. 약으로는 안 돼. 왜? 약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이 생기를 어떻게 다 죽인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암세포를 내 자신 스스로 죽일 수 있는 힘, 그 생기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 하는 수밖에 없지. 생기가 다시 강해져야만 재발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는 뭐가 궁극적으로 필요해? 이러한 모든 T세포를 이동시키는 기, 생기. 그 다음에 T세포들이 암세포 가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꺼져 있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를 탁 켜줘서 T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기, 생기.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이 T세포가 활성화되면 쫙 이렇게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서 드디어 이 유전자가 쫙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향하여 쫙쫙 뿌려주면 암세포가 폭삭 깔아져서 죽어버린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몸에 다시 어떻게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힘, 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데 힘이란 것은 다 약한 힘이 있고 중간쯤 되는 힘이 있고 강한 힘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힘은 무엇에 비례할까? 아는 것에 비례해요. 자, 알아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받는 힘의 양이 달라져.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받는 힘은 조금밖에 안 돼요. 야, 정말로. 그러네, 그거. 와! 하면 힘을 더 많이 받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와! 하고 박수를 치면 뭐예요? 힘 더 받아. 그 박수에다가 뭐까지 합하면, 와! 하고 함성을 치면 힘이 푹 와요. 여러분은 지금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동안 매 순간마다 그 길을 막으면 안 돼. 예. 길을 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내 몸에도 진짜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힘 못 받아. 강의는 듣고 배우기는 배워서 알기는 알아도 전혀 도움이 안 돼. 왜? 도움이 되려면 기가 팍 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 치유력.
치료 안 해도 많은 병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기 걸려도 치료 안 해도 어떻게? 다 나버려요. 사실은 암도 다 그냥 내가 모르는 새 다 나버린다니까. 그 나버리게 하는 자연 치유력의 정체가 뭘까? 그게 기다면이야. 그러면 그 기의 정체는 뭐냐? 뭐를 알면 우리가 힘을 받아요? 알아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알기 위해서요. 왜? 알면 뭐가 좋은데? 알 때 길을 받는다니까. 그 길을 우리가 자연치유력이라고 불러. 그 자연치유력의 출처는 어딜까? 내 몸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요. 뭘 알며? 아, 그렇구나. 와, 그렇다면 나는 가능성이, 날 가능성이 뭐요? 있네. 네, 박수.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T세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암은 다시 싹 없어진다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도 뭐예요? 치면 칠수록 젊어져. 아시겠죠? 왜 박수 치면서 사실 여러분이 암으로 그동안에 항암 치료 뭐 이거 하면서 고생을 너무 하고 그다음에 많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기분도 뭐예요? 다운이 돼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통증 때문에 또 이렇게 돼서 계속 다운이 돼 있으면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기. 그래서 이런 강의를 탁 듣고 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도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뭐만 있으면,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그때는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도, 이야! 하고 함성을 치면서 하면, 유전자가 팍 켜집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 가만, 그렇구나, 그럴 법한 얘기야.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똥 말 똥. 아니었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작정을 하고 하면 우리 몸은 그 작정하고 한 대로 이렇게 우리 몸이 맞춰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작정하고 그 작정한 것을 어디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 사람은 날 수 뭐요? 있다고요. 아시겠죠? 생각만 하면 안 돼. 하고 이 행동에 안 옮기면 누구처럼 돼? 갑돌이처럼 돼. 그리고 갑순이처럼 돼. 갑돌이 갑순이처럼 돼. 뭐 하는 거예요? 달 보고 우는 거야. 용감하게 어떻게 작정을 하고 행동을 옮겨야지. 그렇죠? 갑순이가 좋으면 어떻게 돼? 나는 좋아. 그 둘이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면 몸에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작정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활성화에 달려 있고, 이 유전자의 활성화는 무엇에 달려 있어? 생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냐? 이런 진실을 알아. 아, 암은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아, 유전자는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래서 내가 유전자가 많이 끄뜨렸구나.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뭐요? 맨날 내 마음이 뭐요? 기가 막혔어. 억장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건 왜 기뻐요? 사람이 왜 기뻐요? 사람이 기쁘게 되는 이유는, 이 노란색 유전자, 뇌 세포에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이 유전자가 켜지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그 엔도르핀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기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날 수가 있구나. 예.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전자가 내가 이 진실을 깨닫고, 아,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그러면 그 생기는 무엇 속에 있는 거요? 진. 진리, 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지. 속는 거. 배신당하는 거. 아, 속았구나. 아, 그 자식이 배신했구나.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왜?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막 닥치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해서 정말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리고 또 생기는 또 어디에 있어요? 선을 안다. 선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그분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 거죠? 감사. 감사해도 엔돌핀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 선을 느끼면 그 선을 선 속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 속에 생기가 있을까? 아름답다.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지도 잘 몰라. 너무너무 이쁘네. 하, 정말 이쁘네. 향기도 너무 좋네. 이런 사람이 생기를 많이 봐. 그건 뭐, 자풀이네. 꽃 하나하나에 그,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진선미를 찾아 나서야 돼. 물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시간에는 이 진리를 많이 깨닫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 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생기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 옛날에는 꽃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참, 정말 이쁘네. 예. 이것을 이제 꽃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 날씨도, 오늘 날씨 끝내주는구나. 그게 건강한 거래. 그게 생기를 받는 거야. 근데 생기를 받지 않고, 날씨가 좋든 말든, 뭐, 꽃이 이쁘든, 벚꽃이 폈든, 졌든, 뭘 몰라? 왜? 너무 바빠서. 살기에 바쁘면 뭐요? 그런 거 몰라. 생기를 못 받아.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그러면 T세포 유전자들 다 꺼져.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면 암세포를 못 죽여. 그것도 모르고 또 지나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암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동안 못 죽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치유되려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 그렇죠? 어. 다시 켜주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네?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와 날씨 참 좋다 그런 식으로 옛날에 살았던 거는 뭐야 그냥 기쁜지 안 기쁜지 뭐 옆에서 보면 아무도 몰라 그렇게. 지금 암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네. 그래서 기를 좀 올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암이 기가 팍 죽어요. 아하, 이 사람 몸 안에서는 뭐요?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암이 활동을 정지해. 그러면서, 여러분, 아니, 면역세포가 활동을 정지하고, 암은 뭐예요? 이 사람 몸에서 살기가 괜찮네? 네. T세포가 이제는 완전히 녹초가 됐네? 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 못하네? 그러면 암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척척 빨리 자라기도 하고 전이가 빨리빨리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기가 넘치게 보내느냐 아니면 기가 막혀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암이 암세포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의 무엇에 달렸다? 선택에 달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치유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치유력이 존재한다. 그 자연치유력이 치유력의 출처는 무엇이다? 진선. 그래서 여러분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죠. 악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그렇죠. 밉고 화가 나고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악한 생각, 그 죽일 놈의 새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기를 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선미를 가나안 그쪽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분노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그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고 내가 우습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하하하하하 노래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고 부리고서 부르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냥 미운 생각 들면 또 미워하고 절망감이 떠면 또 절망하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하고 싸우면서 긍정적인 상태로 나를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상태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시라? 행동에 옮기시면 반드시 승리하시게 됩니다!